팝스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팝스업을 구현하는 세 가지 방식을 한번 다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젠 서버 방식이고 두 번째는 유저 소켓, 세 번째는 어카운트와 등록 컨텍스트 방식이에요. 얘랑 얘는 뭐 비슷합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를 일단 세 가지 방식으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분류를 해본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전제권 프로젝트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방식인지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세 가지 방식을 다 섞어서 조합을 해서 한번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젠 서버 방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viation ex 파일을 여시면 돼요. aviation ex 파일, aviation이죠. 여기에 aviation ex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irport ex. 이전에 트래픽이었어요. 트래픽을 airport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니까 토픽으로, 트래픽이라는 토픽을 우리가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이걸 얘를 airport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aviation이라고 하는 파일도 있죠. 어쨌거나 얘는 지금 데모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데모 디렉토리는 뭐예요? 얘는 컨텍스트입니다. 얘는 웹 인터페이스. 데모 웹은 웹 인터페이스, 데모는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 비즈니스 로직이죠. 여기서 aviation 보시면은 젠 서버를 먼저 만들어 이용을 해요. 젠 서버니까 스타트 링크, 다음에 이닛 있고, 다음에 핸들 위에 여기가 서버 모듈들이죠. 서버가 되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얘들은 인터페이스, 그죠? 인터페이스 우리 많이 보던 것들이에요, 그죠? 많이 보던 것들입니다. 인터페이스 또는 얘는 클라이언트가 되고, 그죠? 얘는 서버 또는 뭐 임플멘테이션이라고 우리 표시했었죠. 지금 글자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 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폰트가 이렇게 정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스타트 링크 get하고 init하고 init에서 팝스업 서브스크라이브를 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일단 이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고,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만드는 부분이 여기죠. 만든 다음에 그 프로세스가 팝스업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조인하는데 뭘 하느냐니까 팝스업 네임과 팝스업 토픽, 여기 있는 얘로 조인을 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팝스업으로 뭔가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있으면은 그 메시지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얘가, 이 프로세스가, 그죠? 우리가 100개의 프로세스를 만든다면 100개의 프로세스가 다 여기에 제각기 상이하게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개의 전 세계 공항이 뭐 100만 개가 있다. 100만 개는 너무 많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thousands of airports. Airports of the world입니다. 그죠? 이렇게 할까요? Thousands of airports will have their own process 가지죠. And subscribe various topics which they are interested in.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픽에 수천 개의 공항들이 제각기 서브스크라이브해서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왜냐니까 이제 어떤 거냐니까 aviation이라고 파일을 또 별도로 하나 airport라고 파일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irport arrive와 depart 두 가지를 구성을 했어요. 어느 공항에서 승객이 100명이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공항을 향해서 출발할 때, 그때 arrive를 호출할 수가 있고, 아니죠, 도착할 때 이거 arrive를 호출할 수가 있고, 출발할 때는 depart를 호출할 수가 있죠. 그 경우 둘 다 어쨌거나 broadcast를 합니다. broadcast를 하니까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항들이 어떤 공항에 몇 명의 승객이 어떤 비행편으로 날아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건데,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브로드캐스트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특정 공항에 특정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그럼 브로드캐스트 말고 푸시를 넣으면 되죠. 그죠? 그 푸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rrive 했을 때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누군가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면은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를 하도록 구성하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항들이 그 데이터를 보게 되겠죠. 마찬가지 제주공항에서 승객이 어떤 비행기를 타고 에어아시아를 타고 뭐 150명의 승객이 출발을 했다. 그러면 출발했다는 사실 역시도 전 세계 모든 공항들이 다 공유를 할 수가 있죠. 아니면은 도착지 공항만 그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겠죠. 그 도착지 공항만 받아보게 하려면은 브로드캐스트 말고 푸시를 쓰면 됩니다. 그죠? 이전 에피소드,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질문 하나 남겨놓은 게 있었죠? 어떤 질문이 있었나요? 7번째잖아요. 만약에 모든 승객들이 서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게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답은 뭐예요? Answer is to use push를 해요. push. Then broadcast. Yes. broadcast 대신에 push를 쓰면 되죠. 그러면 특정한 승객들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이전 에피소드입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할게. 자, 그렇게 해결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시 상황판을 돌았을 때 이걸 조금 더 넓힐까요? 넓혀놨을 때 자, 이런 지금 현재는 전 세계 모든 공항들이 어떤 비행기를 타고 누가 얼마를 어느 공항에서 어떤 비행 항공편으로 몇 명의 승객이 출발했고 혹은 도착했고 하는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산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스템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Arrival Default이고 얘기에 따라서 메시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되나요? 에어포트 각각의 아 이거 이름을 바꾸는 게 낫겠네. 얘가 에어포트라고 얘는 Aviation으로 하는 게 낫겠네. 그죠? 그리고 공항 각각의 정보니까 이름 바꿀게요. 지금 생각난 김에 얘를 에어포트라고 하겠습니다. 포트라고 얘는 이미 얘를 에어포트 그리고 얘는 에비에이션 에비에이션 자, 이렇게 그죠? 얘가 에비에이션입니다. 에비에이션이라고 얘는 에어포트 했네요. 예, 됐습니다. 이런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공항들이죠. 이제 공항들마다 제각기 자기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구성된 겁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테스트를 지금 에비에이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이름을 좀 바꿔줘야겠어요. 얘는 에어포트로 바꿔줘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놓고 에어포트로 되어 있는 것을 에비에이션으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이게 같이 걸리네요. Aviation.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요거만 바꾸면 돼요. Aviation. 됐습니다. 자, 에어포트 아, 얘도 에어포트 되어 있군요. Aviation. 이게 뭔지 지금 좀 헷갈리실 겁니다만 조금 이따 생각해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름 바꿨습니다. 자, Aviation 에어포트에서 스타트 링크를 하고 이름은 이게 에어포트입니다. Aviation이 아니라 이름 순수가 거꾸로 됐네. 아이 참 죄송합니다. 다시 쓰고 놓고 얘가 에어포트가 돼야 되고 에어포트 일단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지금 뺏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죠. 자, 얘는 X 이불로 돼 있는 부분 에어포트입니다. 에어포트 그 얘도 에어포트가 되고 에어포트 얘도 에어포트 돼야 되겠고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 C로 되어 있는 건 얘는 에비에이션이 돼야 되겠죠.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이렇게 터미널을 열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IX 터미널을 시작을 할게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다른 이름으로 시작하죠. 얘는 제주공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제주공항과 인천공항이 각기 각각의 이러한 창을 열은 거예요. 창을 열어서 마찬가지 먼저 스타트링크, 여기서도 스타트링크를 하죠. 스타트링크를 하고 얘는 몇 번인가요? 432번입니다. 프로세서 432번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엔 마찬가지로 현재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죠. 오는 손님도 없고 가는 손님도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정보를 추가해 볼까요? 추가를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는 제주공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서 214명의 승객이 도착을 한다. 광주공항으로부터 칼을 이용해서 114명이 도착을 한다 라고 하는 정보를 도착한 겁니다. 그럼 에어포트 겟 몇 명이 현재 정보, 현재 정보입니다. 그러면 아시아나로부터 214명, 그리고 칼로 이용해서 114명이 인천공항으로 도착한다는 정보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출발하는 것도 좀 적어볼까요? 출발하는 경우는 이 경우는 광주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광주공항을 향해서 몇 명이에요? 114명이 출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게스 눌러봤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시아나 칼 그리고 광주 에어포트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표시가 되고 있지 않죠. 왜냐니까 얘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이 두 가지는 광주 에어포트, 제주 에어포트 이것도 좀 표시돼야 되겠네요. 요거 지금 제가 빼놓았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항공사만 지금 일단 표시가 되도록 계산되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요걸 수정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 여러분들 한번 수정해 보십시오. 수정을 해서 지금 출력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제주공항에서 인천공항이죠 현재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하고 도착하는 승객들의 수와 도착하는 승객들이 이용하는 항공사와 도착하는 승객들이 출발한 출발지 공항이죠. 그것이 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걸 구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맵을 이용해서. 그죠? 그럼 마찬가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번엔 광주공항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뭘 타고 하나요? 에어부산을 타고 114명이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출력될 수 있도록 여기 에비에이션에 있는 이 내용을 좀 바꿔주면 되겠죠. 에비에이션이 아니고 에어포트의 핸들 인포 얼라이벌 이 부분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 핸들 인포 디파처 이 부분을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서 그렇게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면 되겠죠. 저도 해볼 때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터미널 1번입니다. 두 번째 터미널 2번, 두 번째 터미널입니다. 두 번째 터미널은 이번에는 제주공항이에요. 제주공항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해서 스타트링크를 해야 되겠죠. 데모 스타트링크 넣고 지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스타트링크 그래서 이번엔 419번입니다. 419번이고 지금 아무 정보도 없죠. 제주공항에. 그죠?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없어야 되고 위에 얘는 몇 번이었나요? 얘는 432번이죠. 현재 432번입니다. 내려오고 지금 얘는 이런 정보가 있고 현재 정보는 이러한 정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주공항은 지금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보를 추가할 수가 있죠. 광주공항으로부터 도착한다. 몇 명이 칼 비행기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100명이 도착하는 거죠. 그럼 정보를 다시 출력했을 때 이렇게. 자,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제주공항에 표시될 정보입니다. 정보인데 지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뭐가 빠졌느냐 하니까 출발지 공항이 빠져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인원들이 출발하는 인원인지 아니면 도착하는 인원인지 구별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이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젠 서버를 이용해서 퍼블리케이션, 노티피케이션 알고리즘을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형태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항들 간의 정보 출발하는 비행비행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고받고 혹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항들이 모든 공항에 대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때 이러한 모형이 아주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도 있다는 거죠. 다른 방식이 뭐냐니까
유저 소켓 부분입니다. 이번에 에어폴트 채널에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 부분은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다 잊어먹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데모 웹으로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채널이 있죠? 채널이 있고 채널에 유저 소켓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채널을 만들어요. 여기서 채널을 만들고 그죠? 비니스 소켓 호출하고 그다음에 데모 웹 에어폴트 채널 구성했죠? 그죠? 그리고 커넥트 했을 때 뭔가 발생하는 내용들 얘는 이제 요거는 베리피케이션이니까 베리피케이션 부분에서 따로 한번 또 언급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해 뒀어요. 그리고 24시간입니다. 이 정보는 24시간 동안 유효한 정보예요. 왜냐니까 비행기가 24시간 이상 떠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맥시멈 24시간으로 봐서 24시간을 해둔 겁니다. 그리고 에어폴트 채널을 호출하도록 구성했어요. 그 에어폴트 채널이 얘입니다. 그죠? 에어폴트 채널인데 얘 에어폴트 채널 얘도 기본적으로 젠서브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젠서브입니다만은 좀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조금 다르죠. 이번에는 유저 데모 웹에서 채널 데모 웹의 채널을 이용한다고 지금 구성을 해뒀어요. 여기 뭔지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조인을 이용해요. 조인해서 이렇게 어디 어디 채널에 조인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소켓을 이용을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프레젠스 트랙입니다. 프레젠스 부분을 넣어서 프레젠스 부분을 넣었으면 그러니까 프레젠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온라인 상태인 유저들의 수를 지금 리스트를 파악할 때 적절한 것이 프레젠스잖아요. 이 프레젠스를 이용을 해서 지금 비행 중인 승객들의 숫자와 현황을 파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내가 인천공항이다. 내가 인천공항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 인천공항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 전 세계에서 전 세계 각국에서 날아오고 있는 승객들의 수 그 중에서 남자와 여자의 비율 그 중에서 아동의 비율 그 중에서 각국가별 비율 등등을 다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프레젠스를 이용해서 보자는 겁니다. 어쨌거나 자, 이 부분은 입니다. 이 부분은 채널을 이용한 겁니다. 채널을 이용을 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에비에이션과 에비에이션이죠. 여기서 구현했던 로직들을 그대로 한번 또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현할 수는 있는데 메커니즘이 약간 다르죠. 이 경우와 에비에이션에서 우리가 구성했던 방식과 지금 이 채널을 이용해서 구성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핸들 인포 있고 다음 핸들 인 있고 다 비슷비슷하죠. 다음 브로드캐스트가 있고 이 브로드캐스트 대신에 푸시를 쓰게 되면은 특정한 항공사에만 해당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뉴욕공항으로 승객들이 날아간다고 하면은 그 정보를 굳이 다른 공항에 알려줄 필요는 없고 뉴욕공항에만 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트 말고 푸시를 써서 이 부분을 다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두 번째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방식도 한번 여러분들 요 에어폴트 유저 소켓과 채널과 프레젠스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구성하는 거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연구를 해보시고 이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좀 얘기가 지금 그려졌습니다만 이제 컨텍스트 어카운트를 이용한 방식인데 이거는 사실상 뭐 이 방식과 대동소이하긴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이나 세 번째 방식이나 어카운트에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데모 어카운트입니다. 어카운트 있고 다음에 유저가 있죠. 여기 유저를 보시면은 여기에 쭉 내려와서 put a soap 어컨츠죠. 어컨츠 보시면은 여기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맨 처음부터 보시죠. 먼저 여기서 subscribe라고 하는 별도의 펑션을 두 개를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죠? 이 펑션을 호출해서 이렇게 불러서 쓸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notification에서 notify subscribe 그죠? notify subscribe에서 그 채널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구독자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노트바이 스브스크라이브 호출해서 브로드캐스트를 쓰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정보를 보낼 때는 푸시를 쓰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요게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제일 처음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어디 있나 이거죠. 45번 이 내용입니다. 요게 세 번째 방식이에요.
그죠? 세 번째 방식은 첫 번째 방식과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약간 또 미묘하게 달라요. 그죠?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카운트의 요 어카운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여기서 구현된 팝스업의 메커니즘,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방식과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렸던 요 방식, 유저 소켓을 이용해서 에어폴더 채널을 이용해서 구성했던 방식, 그리고 젠서버를 이용해서 순수한 젠서버만을 이용해서 구성했던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이죠. 요 세 가지 방식들을 하나, 둘, 세 가지를 나란히 펼쳐놓고 여러분들 한번 꼼꼼히 서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하는 비교 과정을 통해서 요 젠서버 아니죠 파브리케이션과 서브스크립션이 동작하는 메커니즘과 채널이 동작하는 메커니즘과 소켓이 동작하는 메커니즘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요 메커니즘이 우리의 여기 시스템 전자권 시스템에 어떻게 활용했을 때 가장 적절하게 가장 효용을 우리가 최대화할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하면서 이어진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